제주도 권역별 관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4번 표시된 외돌개 주변을 할 거고요. 외돌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여러 가지 그 볼거리들이 새로 개발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외돌개 한 군데서 외돌개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 한장 찍으면 다른 곳으로 가곤 했는데 지금 그 외돌개 주변에서 꽤 많은 시간을 관광하실 수 있습니다. 외돌개 높이는 한 20여 미터 된다고 그러죠. 일단 외돌개가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외돌개 사진을 좀 여러 장 찍어봤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섬이 범섬이죠. 지금 그 외돌개 뒤편에 있는 게그 소머리 코지라고 그래서 이쪽 동편 외돌개에서 동쪽으로 가는 산책로에 있는 거죠. 지금 지나가는 배는 그세 번째 시간에 얘기한 유람선 타는 데서 타시면 일로 지나갑니다. 외돌개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이런 황우치 해안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무장간첩 선매란 전적비도 있고 동굴을 12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미국에게 그 어뢰를 갖다가 자살 어뢰를 발사하기 위해서 숨겨놨다가 발사하던 곳이고요. 제주도 도민들이 판 거죠. 그래갖고 저게 뒤에가 다그 12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긴 동로 분덕이라 그래서 경치가 좋아서 남주 해군강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선녀탕하고 앞에 보이는 신선바인데요. 또저 멀리 보이는 건 문섬이고요. 선녀탕은 에서는 여름에 스노클링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고 놀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계절을 잘 맞춰서 오시면 유채꽃 밭도 잘 조성돼 있어가지고 구경하실 수 있고요. 외돌개에서 이제 그 서쪽으로 가시면 대장금 촬영지도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모리 코지 쪽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돈베랑골까지 한 20분 걸리는데요. 올레길 7코스 중에 가장 그 경치가 좋다고 하는 곳이죠. 여기서부터 쭉그 올레길 7코스를 걸으시면 아마 올레길 중에서 최고의 포인트만 아마 보시게 되는 걸 거고요. 워낙 좋은 길이니까 돈베랑골까지 갔다가 다시 더 걸어 오셔도 지루하지 않으실 겁니다. 올레길 그 돈베랑골까지 가는 동안에 그 절벽을 따라서 그 나무 계단이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은 민물이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서귀포 주민들은 보통 전복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그 내려가서 거기서 회식을 하기도 합니다. 범섬입니다, 이거. 저쪽에 보이는 게 이제 그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문섬이고요. 저 멀리 보이는 건 섭섬이죠. 서귀포 앞에 있는 섭섬, 문섬, 범섬 이렇게 세 가지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돈베랑골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외돌개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다시 돌아가시면 되고요.
외돌개 주차장에서 보면 바로 북쪽으로 보이는 게 여기 삼매봉이라는 곳인데, 이 삼매봉은 서귀포 시내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 삼매봉에 있는 게 이제 그 예술의 전당, 기당미술관, 삼매봉 도서관 이렇게 있어요. 산책로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아서 서귀포 주민들은 수시로 올라가는 곳이죠. 여기는 삼매봉 정상이고요. 외돌개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기당미술관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 미술관 안에서 밖에도 이제 조형물이 좀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관람하기도 합니다. 이 기당미술관 바로 아래쪽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죠. 서귀포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 이제 생긴 지한 10년 됐죠. 그리고 멋있게, 아주 건축물이 멋있게 돼 있어가지고, 예술의 전당 중에서 알아주는 곳이죠. 예술의 전당 밑에는 세계 조갑이 박물관이 또 있습니다. 이 조갑이 박물관 건너편에는 한온분화구가 있어요. 한온분화구는 평지에 있는 분화구입니다. 산 위에 있는 분화구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분화구 안에는 제주도에서 논농사를 할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하죠. 이7-1 코스가 이 한온 분화구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한온 분화구 안에 있는 마지막으로 그 복림사를 관람하시면 오늘 그 관광은 다 끝났고요. 다음에 오늘 하시는 곳이 그 4번 표시된 고 지역이고요. 다음번에는 5번 구역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